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세윤 교수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이후 마스크 쓰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 같이 이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일상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라고 부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의 보건, 위생, 정치와 경제, 기술과 심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적응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어떠한 과정을 겪어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다 교과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다는 심리, 보건, 경제, 산업 총 네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본 수업은 학원님들과의 토론을 위주로 진행되며 비대면으로 온라인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강을 신청한 학원님 중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위한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웹캠, 마이크는 필수겠죠. 나는 참석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듣고는 싶은데 뭔가 참여하는 거는 약간 꺼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업 중 카메라와 마이크를 끄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추후 수강 신청 과정과 교과 게시판을 통해 공지될 계획입니다. 본 교과는 플립러닝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 수업 전에 사전 학습 영상이 공개될 것인데요. 이 영상을 꼭 시청, 숙지하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사전 영상 시청은 더 원활하고 깊이 있는 그런 토론을 위해서 그런 사전 지식 준비의 과정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강 신청 기간은 2020년 7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이고요. 여기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거나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위기 속에 온몸을 다해 헌신해주시는 의료진분들과 여러분들처럼 마스크 쓰기,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 모두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